김자홍. 김자홍. 야, 그만! 빨리 와! 여기! 반갑습니다. 전 귀인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신과함께의 신과함께 죄악월의 감독과 각본을 맡은 김용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과함께 죄악월 김자홍 역할을 맡은 차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과함께에서 수홍 역을 맡은 김동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웹툰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저에게 또 왔던 것이고요.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웹툰을 시나리오 옮기는 시행착오를 몇 년 이상, 한 4년 이상 했던 거였고 저 말고도 다른 감독님들을 많이 거쳤었던 작품입니다. 그만큼 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웹툰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운명처럼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제가 거부하지 못하고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. 사실은 이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자체에서 너무 보여주는 것들이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. 어떤 다른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시나리오에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욱 씨가 그 연기를 했던 부분들을 한번 미리 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공감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여러분의 테이크가 갔었어요. 글쎄요, 나중에는 사실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순간에 한번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눈물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좀 감독님께서 그 감정이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저희가 원하던 그런 장면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좀, 네, 기쁩니다.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.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돈 때문이었습니다.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! 정의로운 망자라면서? 조광장님,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. 좌상은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. 살려주십시오!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! 저희 와이프를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굉장히 좀 일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안 바꾸는 걸로 글쎄요, 이런 대화를 제가 이제 한국 지면과 하지 않고 외국 어떤 분들이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저는 저 사실은 이 일부 저승편 이 죄아벌의 얘기가 제 얘기예요. 그래서 뭐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 때 지금 질문하신 걸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아프셨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딱 깨셨을 때 매번 귤을 이렇게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그 귤을 못 드렸어요. 옆에 있는 귤을. 그리고 목말라 하셨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. 근데 그걸 드셨어도 어머니는 똑같이 일찍 돌아가셨을 텐데 병중이셨던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와, 어머니께 마지막에 귤을 그냥 한 박스를 다 까서 제가 다 드시게 할 것 같아요. 보셨습니다. 아, 글쎄요. 저는 뭐
만족합니다, 지금의 삶에. 네, 사실 뭐 뭔가를 바꾼다면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네.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. 않고 뭐 길게 생각 안 해도 금방 나올 수 있는 답은 주지훈 씨. 헤어맥 항상 덕춘이한테 자기 대사를 물어봤어요. 덕춘이 한번 가르쳐주고 참 뭐 재밌는 현상. 그래서 현장에서 별명이 덕춘이가 향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. 선생님 연기 가르쳐준다고. 그만큼 헤어맥은 이 영화에 집중할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. 고개 드세요, 김자홍 씨.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.